세계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한 칠레 돼지를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럼 칠레 돼지, 그 중에 삼겹살을 이용해서 부타노 가쿠니라는 요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부타노 가쿠니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삼겹살 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칠레 포크 중에 이제 삼겹살 부위는 고소하고 육질이 튼튼한 게 장점이라 삼겹살을 선택했습니다. 그럼 먼저 여기 청경채를 준비했는데요. 청경채를 이제 반으로 썰어줄게요. 그 옆에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가 빼서 찬물에서 식혀줄게요. 색깔이 잘 살아나죠? 네, 그 다음엔 이제 돼지고기를 한 두 입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. 뭐 가로세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4cm, 3cm 정도 이렇게 썰어줄게요. 그리고 나서 팬에 오일을 두르고 거기에 고기를 잘 구워주세요. 이렇게 색깔이 노릇노릇 잘 올라왔죠. 그리고 살짝 기름을 걷어낸 다음에 청주, 간장, 설탕, 양념을 넣어서 졸여주겠습니다. 저만의 노하우랄까? 요 팔각, 그 후추를 넣어서 좀 더 풍부한 향을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30분간 졸여주세요. 윤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맛있어 보이죠? 그럼 이제 플레이팅의 시간입니다. 전 약간 오목한 그릇을 준비했고요. 먼저 청경채부터 잘 올려줄게요. 그리고 잘 졸여진 고기를 올리고요. 소스도 좀 끼얹어 주겠습니다. 먹음직스럽죠? 그리고 조금 느끼할 수도 있으니까 식용유를 좀 올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.